안녕하세요. 이수부동산입니다. 오늘 매물은 주택 앞쪽으로 계곡이 폭이 넓고 맑고 깨끗하여 물놀이와 각종 체험이 가능한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부상 면적은 대지와 전 합쳐서 469평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본 주택 앞쪽으로 정원이 있고 그 앞쪽으로 텃밭이 300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분께서 정원을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이 정갈하고 예쁘게 관리하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돌아보면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택의 건평은 단층 구조의 30평이며 증축된 면적이 있는데요. 25평 정도 됩니다. 구조는 경량철 골조에 외벽은 벽돌 조적조로 마감이 되어 있으며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들어오시는 입구인데요. 현재 사용 용도는 주차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차 가능 대수는 차량 두 대를 주차하고도 남을 널찍한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출입문은 큰 미닫이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옆쪽으로 작은 창고가 준비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수전과 고추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비 오는 날에도 야외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 옆쪽으로 주차장과 창고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측으로 보이시는 파란색 건물은 증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방 한 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 앞쪽으로 키 작은 소나무와 반송이 식재되어 있으며 정원으로 내려가는 돌계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원에는 말끔하게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으며 본 건물은 정원과 텃밭보다 살짝 단차를 두어 위쪽에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댕댕이들과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게 각종 놀이기구와 소품들이 나무 사이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집 주위로 사계절 꽃을 볼 수 있게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주택은 2016년 6월 17일에 준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벽으로 실금 하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의 상태는 매우 양호하며 관리가 잘 된 상태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원으로 나가 주택의 외형을 보여드리고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정원 사이에는 나지막한 석축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석축 공간에는 화초와 주인장께서 수집해 오신 예쁜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으며 그 위에는 조경수와 과실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과실수에는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 있으며 정원 옆쪽과 앞쪽으로는 텃밭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각종 과실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원 생활 하시기에 좋게 예쁜 정원과 정갈하게 관리가 되어 있으며 주택 역시 안정감 있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택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다른 주택들은 일반적으로 데크를 설치하시는데요. 본 주택은 지붕과 창호를 설치하셨습니다. 바닥 마감은 장판으로 하셨고요. 티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어서 정원을 바라보면서 차를 한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옆쪽으로 방 한 칸이 있는데요. 게스트방이나 자제분 또는 손님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는 난방 시설이 되어 있으며 벽체 역시 난방에 신경 써서 설치하셨다고 합니다. 별도로 보조 난방 시설도 설치하셨고요. 천장에는 따스한 햇살과 별도 보실 수 있게 창호도 설치되어 있으며 채광 역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방에는 벽걸이 에어컨도 설치하셨습니다. 이 방은 등기에 증축된 면적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건너가서 본 채 내부를 보시겠습니다. 이곳이 본 건물의 현관문이 되시겠습니다. 들어서시면 좌측으로는 긴 신발장과 우측으로는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중문은 삼연동 미닫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관을 통과해서 내부로 들어서시면 좌측 한켠으로는 주방이 배치되어 있으며 우측으로는 널찍한 거실을 배치하셨습니다. 본 주택은 다른 주택과는 다르게 거실을 시원하고 널찍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창호도 크게 설치되어 있어 정원이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실에는 스탠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며
여름 한낮에 더위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 천장 마감 역시 답답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실내 구조가 쾌적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주택의 난방시설은 기름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조로 고급 벽난로도 설치되어 있어 한겨울 불멍도 즐기시면서 차 한 잔과 더불어 힐링도 하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작은 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음용수는 현재 광역상 수도가 인입이 되어 있으며 조리도구는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쪽으로 다용도실 겸 비품들을 보관하실 수 있는 널찍한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 역시 증축을 하신 공간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수납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세탁기나 건조기를 놓으실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기존 다용도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에는 다용도실이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널찍한 욕실이 있는데요. 샤위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충분한 공간의 욕실입니다. 본 주택에는 욕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필요시 좀 전에 보신 곳 증축된 곳에다 욕실 하나를 더 배치가 가능하십니다. 욕실 바로 옆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를 다 돌아보았는데요.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건평은 실제 등기 면적은 30평이나 증축된 면적이 25평이 있어 사실상 이용 면적은 55평이 되겠습니다. 본 주택의 장점은 거실과 주방을 널찍하게 배치하셔서 내부가 답답하지 않고 시원하면서도 쾌적해 보입니다. 방도 3개가 있으며 욕실도 하나 더 개조가 가능하십니다. 이제 주택 내부는 다 살펴보셨고요. 외부에 있는 텃밭과 계곡으로 나가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과 텃밭 경계지로는 잔디밭과 담장으로 경계를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예쁜 구조물은 주인장께서 직접 만드셨다고 합니다. 재미있게 설계하신 것 같습니다. 티테이블도 있네요. 텃밭을 구경해 보시겠습니다. 지목은 전으로서 면적은 300평이 되겠습니다. 이 텃밭은 면적이 300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농어민으로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체 등록도 가능하시어 각종 생산시설 사업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현재 텃밭에는 주인장께서 각종 과실수를 심어 놓으셔서 매입하시게 되면 수확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본 주택과 텃밭의 방향은 동남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이 확 트여 있어 하루 종일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로와의 관계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농업용 시멘트 포장도로를 200m 정도 따라 들어오시면 본 주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은 협오시설은 없으며 주변에 있는 주택은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정도의 이격거리를 두고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원 생활하시는데 필요한 환경과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주택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교통 역시 둔내역과 둔내IC에서 차량으로 15분이면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본 주택은 한 번의 조정을 거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평가되어 매매하고자 하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실나무는 심으신 지 오래돼서 과실이 다 튼실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복숭아 나무의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달렸습니다.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텃밭 한쪽으로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농기류 보관과 창고로 이용이 가능하시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 앞쪽으로 넓은 텃밭이 자리하고 있으며 텃밭 경계지로 자두나무와 밤나무도 심겨져 있으며 농업용수로가 있어 텃밭에 수분을 제공하시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나무도 보이네요. 이곳이 계곡으로 진입하는 곳인데요. 제방 사이로 농업용 수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텃밭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수로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요. 도로가 형성되어 있어서 집에서 나오셔서 산책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걸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좌측으로 형성된 넓은 계곡은 근원지가 태기산과 봉복산이 근원지이며 하류 쪽으로는 횡성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 주택은 횡성댐 상류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곡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곡의 폭은 20m 정도 되며 수량은 풍부하며 수질 역시 좋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수량이 풍부하여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며 각종 체험을 즐기러 오십니다. 오늘 전원 생활을 하시기에 좋으며 긴 설명이 필요치 않는 적합한 매물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끝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